오늘은 엽기떡볶이에 쟁반짜장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바로 다 넣진 않을 거고요. 제가 합쳐서 가져오겠습니다. 섞어왔습니다. 엽떡은 소세지 추가했고 중국 당면도 조금 추가했습니다. 다 먹진 않고 동생이 좀 나눠달라 그래서 동생 좀 나눠줬어요. 음료는 복숭아 음료. 일단 하나씩 맛을 보고 그 다음 섞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엽떡은 제일 매운맛은 아니고 두 번째 맛이에요. 저번에 핵불닭 먹다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.
남은 음식은 밖에서 자고 있는 저희 동생 주도록 하겠습니다.